리치님 거 노래 들어보겠습니다. 자, 리치님 노래. 아, 악기라고요? 어? 악기 피드백을. 악기 피드백을 저보고 하라고요? 한번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오, 잠깐만요. 까지 듣겠습니다. 와, 제가 보컬 밸런스 방송을 내가 얼마나 했지? 지금 플룻 피드백 하는 거는 오케이 피드백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느낀 점, 제가 듣기에 어떻게 느꼈냐면, 일단은 피아노 치시는 분 정말 죄송하지만, 아, 여기 안 계시니까 제가 얘기할게요. 피아노 치시는 분 박자가 조금 급한 것 같아요. 피아노 치시는 분 박자가 조금 급하게 들립니다. 그 정도. 그리고 제가 진짜 플룻을 어떻게 피드백 해드리겠어요. 근데 정말 그냥 제가 한 가지 느껴진 건 있었어요. 제가 느낀 점은 사실 뭐딴건 사실 제가 잘 모르고, 그냥 호흡도 되게 좋게 들리고 되게 안정적이게 느껴지는데, 이 곡에서 앞부분은, 그러니까 1절 후렴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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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조되잖아요. 근데 그 전에 1절 후렴이 나오기 전과 1절 후렴 정도까지가 조금 집중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정의 흐름이나 이렇게 연주의 흐름이 이 2절 후부터는 뭔가 되게 안정적이고 되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뭔가 이렇게 막 듣게 됐거든요. 근데 앞부분에서는 약간
뭔가 모르겠지만 집중이 조금 잘안 되시지 않으셨나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피아노가 갑자기 급해졌다고요. 아, 그러니까 아니 자꾸 급하게 치시더라고요. 피아노 분이 잘못했네. 그 같이 연주하시는 플룻과 이렇게 협연하실 때 그런 어떤 같이 하시는 분과의 어떤 호흡을 잘 맞추시면서 원곡과 이 템포를 잘 맞추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피아노님 아시겠죠? 뭐안 계신가? 네, 안 계시죠? 네, 죄송합니다. 아무튼 네, 초반에 조금 그 피아노 분 때문에 리치님께서 조금 흔들리는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그런 게더 안정적으로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스무하게 올라가면서 이렇게 가면 좋지 않았을까? 중간에 목에 힘이 들어가서 좀더 힘을 빼는 방법 없을까요? 어, 잠깐만. 잠시만요. 비브라토, 잠깐만. 플룻 비브라토 호흡으로 넣나요? 이렇게 넣나요? 호흡적인 부분이 사실 성악도 그렇고 뭐 노래라는 게다 똑같지만 호흡을 이용하려면은 잘 마시고 잘 뱉는 두 가지가 다 돼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결국은 더잘 마시고 더잘 뱉는 그 여유가 생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비브라토를 넣는 거면 호흡을 조절하면서 이게 비브라토가 하는 것 자체가 복근으로 이렇게 복압을 이용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목에 힘이 들어가는 게 보통은 부족한 호흡이 됐을 때 억지로 비브라토를 넣을 때일 것이고 호흡이 부족할 때 아니면 반대로 호흡이 과해서 불편함이 느껴질 때그 압력을 사용하는 게 불편해질 때, 뭐 예를 들면 배에 힘이 딸린다든지, 아니면 너무 과한 호흡을 마셨다든지, 아니면 호흡이 부족해서라든지, 이 박자가 안 맞아질 때일 테니까, 그러면 호흡 훈련의 개념은 결국 똑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깊게 들이마시는 그 짧은 시간 안에 입으로 했을 때그 이렇게 싹 마셔지고, 거기서 딱 버티고 이렇게 호흡 유지되고 이거를 많이 연습하셔야 될것 같은데, 그러면은. 개호흡이요. 개호흡도 좋은데 저는 이거 추천드리고 싶은데 혹시 강좌 중에 스 연습 강좌 못 보셨죠? 호흡 스 연습 강좌라는 게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걸로 어떻게 할수 있냐면 여덟 번을 하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그다음에 16번 있어요. 16번 어떻게? 이건 다른 분들한테도 다 해당되는 겁니다. 호흡 연습하실 수 있는 거. 16번 같은 경우는 마시고 8번 하고 하고 다시 마시고 바로 그 박자에 맞춰서 8번을 또한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끊어 하는 거 있고 이게 아마 근데 되게 도움 많이 될 거예요. 이 하는 거랑 하는 거랑 되게 연관이 깊으니까 그거를 끊어 하는 연습이랑 길게 여기 막은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랑 오만 가지 아무튼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좀 당황스럽지만 재밌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너무나 다행입니다. 네, 리치님 너무 좋은 연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진짜로.